15가지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합당한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 연대 등은 지난 15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장애계 관계자들은 현행 장애인 등록제도와 유형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장애인복지법 내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뚜렛 증후군에 대한 장애 등록 거부가 위법이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뚜렛 증후군 환자 A씨는 지난 5월 정신장애로 장애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는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첫 번째 장애 등록 인정 사례였습니다.